다음 소식입니다.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20대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병사에게 꼭 맞는 인체 조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 우선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. 별병은 지난해 10월 지뢰를 밟았습니다. 오른발 뒤쪽 절반이 크게 떨어져 나갔고 피가 쏟아졌습니다. 저희는 살아만 있으면 됐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열몇 시간 수술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. 긴급 수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혈관과 신경이 썩어 들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. 주치의는 발목을 잘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. 그 순간 텅 빈 발꿈치에 매달려 있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. 신경과 혈관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. 다행히 저희가 희망을 가졌었던 거는 뒤꿈치 쪽 원위부 쪽으로 발가락이라든지 발등 쪽에 일부 혈류가 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발목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주치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찾았습니다. 종골이라는 뼈 전체와 그리고 아킬레스건 자체에 한 15cm 정도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뼈의 전체적인 형태와 아킬레스건 자체가 최대한 길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얻어주십사 했었고 기증된 시신 중 표일병에게 맞는 발목을 찾아냈고 석 달 동안 깎고 다듬었습니다. 발목 이식 수술이 끝난 직후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표일병은 기적처럼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. 처음에 봤을 때 믿기질 않았어요.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이가 발도 각도도 안 나와가지고 들 정도만 했던 애가 그 다음날 걷고 막 그러는데 저의 아빠는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감각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. 선생님 발 만져주시면 감각이 어때요? 감각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루만지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눌리면은 아직 조금 있긴 합니다. 충분히 긴 시간을 갖고 재활을 한다면 수상하기 전보다 한 80, 90%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